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오래된 성입니다. 성 아래로는 벽돌로 된 다리가 있고 다리 밑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통과하면 절벽과 강이 나오고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한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케이블카를 타고 성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마더 오브 조지아, 조지아 트빌리시를 지키는 거대한 상입니다. 뒤편으로는 공원이 있고 공원을 지나면 폭포가 나오지만 사진이 별로여서 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조지아 골목입니다. 산 정상에 위치한 테마파크입니다. 대관람차를 목표로 올라왔습니다. 테마파크 이용카드입니다. 자유이용권 개념은 없고 기구 하나마다 충전해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다이렉트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긴 쉽고 지금 그 위에 보이는 가장 큰 대관람차를 탑승을 했습니다. 대관람차는 이제 1인당 5,000원입니다. 5,000원. 역시 버스 카드 사는 것처럼 이것도 카드를 구매를 해야 돼요. 카드 값이 1,000원이고 대관람차는 5,000원입니다. 카드만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스탄불 교통카드, 트빌리시 카드, 트빌리시 지하철 카드, 뭐 놀이공원 카드, 뭐 카드만 4개야 지금. 진짜 개무섭네. 이게 지금 흔들리거든요?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산 위에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산바람 때문인지 씨, 막 손에 땀 나는데요? 씨, 미치겠네. 너무 무서운데?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빠르게 끝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번지점프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케이블카나 대관람차처럼 천천히 가는 게 더 무서워요. 공포가 오래 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짧게 끝나는 게 더 좋아요. 와, 이 트빌리시의 시내가 전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관람차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못 움직이겠어요. 이게 무게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가 쫄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쫄보 맞습니다. 쫄보 맞고, 그리고 지금 거의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괜찮네요. 이 아이스크림은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2원이니까 1원에 500원 생각해서 2원짜리 아이스크림입니다. 달달합니다. 여기 놀이동산이니까 물론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자이로드롭 있잖아요. 그거 타려면 원래 한국에서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계도 안 움직이겠고 줄 서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롤러코스터 여기 와서 한 번도 움직이는 거 못 봤습니다. 롤러코스터도 한 번도 안 움직였고 후룸라이드도 있습니다. 후룸라이드 쫙 떨어지면 물이 쫙 얼굴에 튀는 그 맛이 있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후룸라이드에 운영을 안 하나 봐요. 약간 그 제주도에서 신화월드파크라고 있어요. 제주도 신화월드파크라고 있는데 중문에 거기 갔을 때 딱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 하나도 없고 직원들만 있고 기계 찾아가서 이거 탈게요 하면은 그때 기계 틀어주는 그런 느낌? 아, 놀이기구 좋아하시면 여기 들리시면 딱 좋습니다. 어디든 줄 안 세니까. 많은 나라를 여행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조지아는 관광객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좋지 않은 역사가 있어 우크라이나를 많이 응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성당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건물의 웅장함을 느끼고 싶어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돈을 요구하지만 입장료는 없습니다. 성 안에 모금함이 따로 있고 초를 구매해서 피울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하 공간인데 막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낙서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 느낌을 줍니다. 동물원 입구이고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가격이 저렴해 기대하지 않았지만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지 놀이기구들은 방치되어 있고 동물들도 크게 활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행은 끝입니다. 터키에서 휴식을 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만들고 싶었던 스타일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